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소설 모아듣는 시간인데요. 매주 주말 토요일이면 세 편의 소설 작품을 모아서 중간 광고 없이 연속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달달한 잠 속으로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어딘가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재미있는 소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뛰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때면 비누 냄새가 난다. 나는 책상 앞에 돌려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의 표정이나 기분까지라도 넉넉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는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렇게나 안락의자에 주저앉든가 창가에 팔꿈치를 짚고 서면서 나에게 빙긋 웃어 보인다. 무얼 해? 대개 이런 소리를 던진다. 그런 때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다. 엷은 비누의 향료와 함께 가슴 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뭘 해? 하고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그는 을의 눈을 좀 더 커다랗게 뜨면서 내 얼굴을 건너다 본다. 그 눈동자는 내 표정을 살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도 나에게 쾌활하게 웃고 떠들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어쩌면 단순히 그 자신의 명랑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어느 편일까? 나는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 이 순간 그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알고 싶은 것이다. 그의 눈 속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비치는가? 하루 해와 하룻밤 사이 바위를 씻는 파도 소리 같이 가슴에 와 부딪고 또 부딪고 하던 이 한 가지 상념에 나는 일순 전신을 불살라 본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하며 애를 쓰지만 나는 역시 알 수가 없다. 그의 눈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좀 더 무거운 곳으로 변하면서 가슴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찰나에는 나는 그만 나의 자연스러운 위치, 그의 누이 동생이라는 표면으로 보아 아무 시스러움도 불안정함도 없는 나의 위치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닫는다. 이제 오후?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가 원한 듯이 아주 쾌활한 어투로. 이 경우에 어색하게 군다는 것이 얼마만한 추태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는 그도 무언지 마음 놓였다는 듯이, 응, 고단해 죽겠어. 뭐 먹을 거 좀 안 줄래? 두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켜면서 대답을 한다. 에? 성화라니깐.
영작 숙제가 막 멋지게 쉬어져가는 판인데 나는 그렇게 투덜거려 보이면서 책상 앞에서 물러난다. 어디 구경 좀 해. 여류 작가가 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줄게. 그는 손을 내밀며 몸까지 앞으로 썩 하니 기울인다. 어머나 싫어. 나는 노트를 다른 책들 밑에다 잘 감추어 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뽀얗게 얼음이 내뿜은 코카콜라와 크래카,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내 가슴은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높다랗게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는 왜 늘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언제나 냉장고 앞을 그냥 지나버리고는 나에게 와서 달라고 조른다. 어떤 게으름뱅이라도 냉장고 문을 못 열 까닭은 없고 또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면 부엌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군소리를 짓걸대거나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줄곧 먹을 것을 엎지리거나 내려뜨리거나 하는 나를 움직이기보다는 쉬울 것이 확실하다. 어쩐 셈인지 나는 이런 따위 일이 참말 서툴다. 좀 얌전하고 재빠르게 보이려고 하여도 도무지 그렇게 되질 않는다. 쟁반을 들고 돌아와 보면 그는 창밖의 덩굴 장미께로 시선을 던지고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조용히 가라앉은 눈초리를 하고 있다. 까무레한 피부와 꽤 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참 좋아진다. 나에게는 보이려 하지 않는 혼자만의 표정도 무언지 가슴에 와 부딪는다. 그의 머리통은 아폴로의 그것처럼 모양이 좋다. 아주 조금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몇 올 아비마에 드리워 있다. 고수머리는 사납다던데? 언젠가 그렇게 말하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숙희. 정말 그렇지 않아. 하고 그는 진심으로 변명을 하려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농담을 하였을 뿐이었는데. 오늘도 그는 그렇게 내 방에서 쉬고 나더니 정구 칠까?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응. 아니 참 내일부터 중간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괜찮아 그까짓 거. 사실 시험이고 무엇이고 없었다. 나는 옷 서랍을 덜컹거리며 흰 쇼츠와 곤색 샷스를 끄집어내었다. 괜히 낙제하려고 하면서도 그는 이내 라켓을 가지러 방을 나갔다. 햇볕은 따가웠으나 나뭇잎들의 싱싱한 초록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곤 한다. 우리는 뒷산 및 담장께로 걸어갔다. 낡은 돌담의 좀 허수룩한 귀퉁이를 타고 넘어서 옆집 코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옆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 왕가에 속한다는 토지의 일부인데 기실, 집이라고는 까마득히 떨어져서 기와집이 두어 채 늘어서 있고 이쪽은 휘영하니 비어있는 공터였다. 그 낡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터를 무슨 뜻에선지 매일 쓸고 닦고 하여서 장판처럼 깨끗이 거두어 오고 있었다. 아깝게 시리 테니스 코트나 만들면 좋겠는데. 응, 그러면 어떨까? 어느 날 돌담에 가 걸터앉아서 내려다보던 끝에 그런 제의를 했다. 처음에는 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결국 건물계로 걸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이튿날 우리는 석회를 들고 가 금을 그었다. 또 며칠 후에는 네트를 치고 땅을 깎아 아주 정식으로 코트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주인이 야단을 치면 걷어버리자고 주춤거리며 일을 했는데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인 그 집주인은 호령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가끔 지팡이를 끌고 나와
플레이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의 표정은 언제나 나에게는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히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하였다. 구태여 말한다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늘 밖의 일을 생각하는 듯 아득해 보이기도 하였으니 기묘했다. 한두 번은 담을 넘는 나의 기술을 저기 바라보고 분명히 무슨 말을 할 듯이 하더니 그만 입을 봉하고 말았다. 말을 했자 들을 법하지도 않다고 짐작을 대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곳은 아주 좋은 우리의 놀이터인 것이다. 물리학 전공의 그는 상당히 공부에도 몰리고 있는 눈치였으나 운동을 싫어하는 샌님도 아니었다. 테니스를 나는 여기 오기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기술이 부쩍 는 것은 대부분 그의 덕분이다. 그가 내 시골 학교의 코치보다도 더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나의 만족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좋아질 수 없지만 또 운동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스포츠는 삶의 기쁨을 단적으로 맛보여준다.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면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미함이란 아무것에도 비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도무지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였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때면 엉망진창인 대로 또 턱없이 좋으면 좋은 그대로 적당히 이끌고 나가주는 그의 솜씨가 저기 믿음직해질 따름이었다. 와, 참 안 된다. 퇴보일로인가 봐. 괜찮아. 아주 더워지기 전에 지수랑 불러서 한번 시합을 할까? 하늘이 리라빛으로 물들 무렵 우리는 볼들을 주워들고 약수터깨로 갔다. 바위 틈으로 뿜어나는 물은 이가 시리도록 차갑고 광물질적으로 쌉스름하다. 두 손으로 표주박을 만들어 떠내 가지고는 코를 틀어막고 마신다. 바위 위로 연두색 버들잎이 저기 우아하게 늘어지고 빨간 꽃을 다닥다닥 붙인 이름 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펼친 것으로 보아 이런 마심새를 하라는 샘터는 아닌 모양 같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여왔다. 약수라니 많이 마셔. 약의 효험이나 좀 볼지 않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는? 전구 좀 잘 치게 되나 보려고 그러지. 이렇게 시끌덤벙 떠들던 샘가였다. 그런데 오늘 바위 언저리에는 조그만 표주박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필시 그 할아버지가 갖다 놓아둔 것이 분명하였다. 오늘부터 얌전히 마셔야 해. 산신령님이 내려다보신다. 정말 한동안 음전하게 앉아서 쉬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표주박으로 물을 떴다.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대어주었다. 조용한,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보이는 일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얼굴의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다 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를 천천히 자기가 마셨다. 그리고 표주박을 있던 자리에 도로 놓았으나 아주 짧은 사이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덮은 것 같았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돌연 형언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으나 한 가지의 뚜렷한 감각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나는 라켓을 둘러매고 담장깨로 걸어갔다. 오빠. 그는 나에게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빠. 그것은 나에게 있어 무리와 부조리의 상징 같은 어휘이다.
그 무리와 부조리에 얽힌 존재가 나다. 나는 키보다 높은 담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원 안을 걸어갔다. 운동화를 벗어들고 맨발로 걷는다. 까실까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잔디의 촉감이 신이나 양말을 신고 디딜 생각을 없이 한다. 발바닥에 징을 박아줄까? 어디든지 구두 안 신고 다니게 말이야. 그는 옆에 있는 때면 이런 소리를 한다. 맨발로 무리를 걸으면 고향에 온 것 같아.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걸? 나는 중얼중얼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나 저녁 이맘때가 되면 벼랑간 거의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엉클리곤 하므로 그 뒤로는 할멈처럼 입을 봉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는다. 시무룩해가지고 테러스 앞에 오면 그 안 넓은 방에 깔린 자생 양탄자, 이곳 저곳에 놓인 육중한 가구, 그 안에 깃들인 신비한 정적, 이런 것들을 넘겨다 보면, 그리고 주위에 만발한 작약, 라일락의 향기, 짙어진 플레가 한 대 엉켜 뭉클한 이 속에 와서 서면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벼랑간 아프도록 뚜렷이 보랏빛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잠시 지녔던 유쾌함과 행복은 끝내 나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실은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었다는 기묘한 도착을 나는 이렇게도 처리할 길이 없다. 온우이, 동생,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혐오와 공포를 자아낸다. 싫다. 확실히 내가 느껴온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범주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 보랏빛 공기 속에서의 도착은 참 서글픈 감촉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용기조차 없어진다. 검은 눈을 끔뻑이면서 그는 또 농담이라도 할 것이다. 내게 더 웃고 더 쾌활해지라고 무언 중에 명령할 것이다.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오늘 나는 가슴 속에 강렬한 기쁨을 안았던 까닭에 비참함도 더 한층 큰 것만 같았다. 나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볼을 블룩하니 해가지고 마루로 올라갔다. 번들거리는 마룻바닥에 부연 발자국이 남아난다. 그렇게 마루가 더럽혀지는 것이 어쩐지 약간 기분 좋다. 몸을 씻고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으로 힐끗 내다보았더니 그는 등나무 밑 걸상에 앉아있었다. 무릎 위에 팔굽을 짚고 월계 숲개로 시선을 던진 모양이 무언지 고독한 자세 같아 보였다. 그도 조금은 괴로운 걸까?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담? 까닭 없이 그에 대해 잔인해지면서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밖에서 보이지 않을 구석에 가만히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주위가 훨씬 어두워진 연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한참 내 창문길을 보며 서 있었다. 나는 어느 때까지나 불을 켜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마시다만 코크의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아까 그가 내가 마신 표주박에 입술을 대었듯이. 그를 무어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재작년 늦겨울 새하얀 눈과 얼음에 뒤덮여서 서울의 집들이 마치 얼음 사탕처럼 반짝이던 날, 무슈리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며 이곳에 도착한 나에게 엄마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수키의 오빠예요. 인사를 해. 이름은 현규라고 하고
저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리과 대학의 수재란다. 우리 숙희도 시골에서는 꽤 재원이라고들 하지만 서울 왔으니까 좀 어리벙벙할 테지. 사이좋게 해줘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벼웠으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열심히 청년의 큰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브이넥의 다갈색 스웨터를 입고 그보다 엷은 빛깔의 샤스깃을 내보인 그는 짙은 눈썹과 미간 언저리에 약간 위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으나 큰 두 눈은 서늘해 보였고 날카로움과 동시에 자신에서 오는 너그러움, 침착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해 보였다. 전체의 윤곽이 단정하면서도 억세고 강렬한 성격의 사람일 것 같았다. 다만 턱과 목 언저리의 선이 부드럽고 델리킷하여 보였다. 키도 어깨폭도 표준형인 듯하고 우선 수재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걸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채점을 하였다. 물론 겉보매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만큼 나는 어리석은 계집애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의 눈을 쏘아보자 그는 눈이 부신 사람 같은 표정을 하면서 입술 한쪽으로 조금 웃었다. 그것은 약간 겸연쩍은 것 같기도 하였지만 혼자 고소하고 있는 것 같지도 보였다. 자기를 제어보고 있는 내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때문일까? 그러자 나는 반대로 날카로운 관찰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단순한 태도로 참 잘 왔어요. 집이 이렇게 너무 쓸쓸해서 아주 좋지 못했는데 하고 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를 도무지 어린애로만 보았다는 증거일 게고 또 아마 엄마의 감정을 존중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에는 일순 안도와 만족의 표정이 물결처럼 퍼져갔다. 나는 이 청년이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하였다. 말하자면 그들 인공적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배려가 상호간에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무슈리는 매우 대범한 성질이어서 만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다 볼 뿐이고 내가 고단할게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였다. 어쨌든 그는 그로부터 나를 숙희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다. 헤이 숙!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관대하였다. 지나칠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할 만큼. 그러므로 그가 이즈음 내 방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손 같은 데에 약을 발라달라고 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그를 오빠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이것은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기보다는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자기가 대단한 고집쟁이인지 또는 부끄럼쟁이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나의 이런 곤란을 그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으로 요즘은 내가 그 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지 않고도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편에서 고려하여 말을 걸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양 없이 나를 공경에 몰아놓곤 하는 것은 무슈리 한 사람뿐이다. 서울 와서 1년 남짓 지내는 새 나는 여러모로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 멋을 내는 방법도 배웠고 키가 커지고 살결도 희어졌다. 지난 4월에는 미스 이 여고에 당선되어서 하루 동안 학교의 퀸 노릇을 하였다. 바스트가 약간 모자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오히려 놀랐다.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무슈리는 기막히게 비싼 팔목시계를 사주었다. 그 형규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 축하한다고 한번 그것도 아주 거북살스러운 투로 말하고는 무언지 수줍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썩 기분이 좋았다. 삶의 기쁨이란 말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이 집의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하고 엄마와 무슈리의 관계로 하여 약간 로맨틱한 색채가 감돌고 있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에서 떨어진 S촌의 숲속의 환경도 내 마음에 들고 무슈리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다는 담장이 덩굴로 온통 뒤덮인 낡은 벽돌집도 기분에 맞는다. 그 현규는 엄마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무슈리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스러운 얼굴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고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어느 사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약간 뚱뚱하고 약간 호인다와 보인다. 불란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를 무슈라고 속으로 부르고 있는 까닭은 어느 불란서 영화에서 본 한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무슈리는 불쌍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참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 덩어리 같은 사람은 자칫하면 주의가 나쁘면 엉망으로 불행해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괴테의 베르테르 같은 청년의 비극에는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무슈리 같은 타입의 슬픔에는 오직 비참만이 있을 듯하다. 우리 엄마가 그의 곁에 와준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 엄마는 줄곧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나 행복해 보였고 예부터 특징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다만 엄마는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로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다니지도 않고 큰 소리로 웃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늘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얇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 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또한 있었다. 현규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에는 여기 오지를 말았더면 하고 혼자 중얼대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만약 내 생애에서 한 번도 그를 만나는 일이 없이 죽고 말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한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그를 만났다는 일만으로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행복한 것이다. 그의 곁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쁨을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한 것도 사실이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무슈리가 요즘 외국을 여행 중인 것은 내게는 하나의 구원과도 같다. 아침마다 행복 그것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저녁마다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돌아오실 때까지 눈 감아줘. 응, 엄마. 시간 지키는 거 나 질색인 줄 알잖우? 먹고 싶은 때 먹고 안 먹고 싶은 때 안 먹고 그럴게. 응? 무슈리가 떠나는 즉시로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교섭을 하였다. 사실 현규의 얼굴을 보는 일이 두려운 때가 점점 찾아오는 것만 같다. 그는 대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드는 모양이었다. 예절 바른 그가 식당에서 엄마의 상대를 하고 있을 동안 나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다 보고 있다. 군데군데 작은 집들이 몰려있는 촌락과 풀숲과 번뜩이는 연못 같은 것들이 있는 넓은 들판 너머에 무디게 빛나며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프라치니 같이 반짝이기도 하고 안개처럼 온통 뽀얗게 흐려버리기도 한다. 하늘이 보랏빛으로부터 연한 잿빛으로 변하여가는 무렵이면 그 강도 부드러운 회색구름과 한 덩이가 되었다. 나는 여러가지 감정이 뒤범벅이 된 혼란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내야 한다고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내맡길 수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또 그 마음 가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분열된 생각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현규를 사랑한다는 일 가운데 죄의식은 없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엄마와 무슈리를 그런 의미에서 배반하는 것은 곧 네 사람 전부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멸이라는 말의 깜깜하고 무서운 음향 앞에 나는 떨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다. 3, 4년 전까지는 엄마와도 함께, 그리고 그 후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단 셋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고 과수원을 지키는 개도 여러 마리. 그 중에는 내가 특별히 귀여워한 진돗개 복동이도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못 견딜 만큼 적적하였다. 엄마가 서울로 떠난 후에는 마음이 막 쓰라린 것을 참아야 했지만 그 엄마가 같이 있었을 때에라도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마음 든든하다거나 정말로 유쾌하다거나 하는 느낌을 가져본 일은 없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언제나 조용히 집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은 내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 그 무릎 위에는 늘 내게 지어 입힐 고운 헝겊 조각이나 털실 같은 것이 얹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입에서는 늘 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것이 불만이고 불안하기조차 하였다.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안 살림에 복귀어서 때로는 악도 쓰고 나더러 야단도 치고 어린애도 둘러업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도 흐뭇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도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엄마에게도 그저 유하고 부드럽기만 하였다. 엄마의 그림자 같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사변과 함께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쯤 전에도 이미 그랬었고, 또 그보다 전 서울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도 역시 그런 느낌이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버지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돌아가셨다는 설명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으나 어쩐지 정말 같지 않다는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사변 후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고 할머니가 일러주셨는데 이때의 말투에는 특별한 것이 깃들어 있어서 그 후로는 그것이 진심이거니 여기고 있다. 아마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사별하고만 모양이었다. 어쨌든 나는 내 부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윤이라는 내 성이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일의 것이지만 흔한 성이라고 느낄 뿐이다. 무슈리가 피난지에서 할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아온 것은 어떤 경위를 지난 뒤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날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사과를 베어먹고 있노라니까 좀 뚱뚱한 낯선 신사가 걸어왔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듯이 멈추었다가 모자를 벗어들고 걸어 들어왔다. 나무 밑을 지나갈 적에 사과씨를 떨구었더니 발을 멈추고 쳐다보았으나 웃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도무지 어수선하기만 하다는 얼굴이었다.
나중에 방 안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는데 그때의 판단으로는 나무 위로부터 환영받은 일은 까맣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룻밤 체류하지도 않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논거리가 생긴 모양이었다. 밤에 가끔 사과밭 사이를 혼자 걷는 엄마를 보게 되었다. 무슈리는 한 번 더 다녀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는 상경하였다. 애초에 그렇게 혼인을 정했다면 애 고생을 안 시키는 걸. 어느 날 옆방에서 할머니가 우시며 수근수근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듣고 놀랐다. 그런 우리 수키는 안 태어났을 것 아뇨? 공연한 소릴. 그저 팔자소관이죠. 경애가 생각을 잘못 먹었다는 이보다도 애 어멈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대는 것을 듣고 나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며 미소지었다. 그림자처럼 앉아서 내 블라우스 같은 것을 매만지는 엄마를 보는 서글픔은 이제 없어졌다. 엄마가 그럭저럭 행복해진 듯한 것은 기뻤으나 뼈저리게 쓸쓸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밤낮 커다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산모퉁이 길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때에도 사과나무의 흰 꽃 밑에서 또 빨간 봉선화가 핀 마당에서도 얘야,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남들이 웃는다. 할머니는 가끔 진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셨다. 재작년 늦은 겨울 무슈리가 내려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우겨댔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두 분 노인네도 더러 망설였다. 그러나 무슈리의 끈기 있는 태도에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눈치여서 노인네들은 그만 풀이 없었다. 나는 무슈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엇보다도 엄마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절실히 바라고 있는 걸 내가 아니까요. 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싱그레 웃고 말았다. 나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설복되어서 무슈리가 만약 그 연설을 잠시 끊기만 한다면 이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는 마치 그들이 결단코 나를 놓지는 않으리라고 굳이 믿는 사람처럼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하면서 나를 힐끗 보았을 때 나는 조그맣게 끄덕여 보였다. 그랬더니 그는 말을 뚝 끊고 벙글 웃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았다. 이래서 나는 서울 이 여고로 전학을 하였다. 나는 생각한다. 무슈리와 엄마는 부부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이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감정,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우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숙희야, 나 이런 거 주웠는데. 일요일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손에 쥐었던 봉투 같은 것을 들어보였다. 뭔데? 나는 가까이 갔다. 그리고 좀 겸연쩍어졌지만 하는 수 없이 어디서 주웠소 이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다. 잠깐 거기 좀 앉아보아. 엄마는 짐짓 긴장한 낯빛을 감추려고 하면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난 속으로 픽 하고 웃음이 나왔으나 잠자코 거기에 가 걸터앉았다. 지수는 K 장관의 아들이다. 언덕 아래 만리장성 같은 우스꽝한 담을 둘러친 저택에 살고 있다. 형규랑 함께 정구를 치는 동무이고 어느 의과대학의 학생인데 큼직큼직하고 단순하게 생겨 있었다. 지프 차에다가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생들을 그득 싣고 자기가 운전을 하여 가곤 한다. 나도 두어 번 그 차를 얻어 탄 일이 있다. 한 번은 현규와 함께였으니까 사양할 것도 없었고 다른 한 번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 굳이 싫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탔다. 작은 학생들이 오늘은 하나도 없군요. 나 있는 데까지 시간 안에 오는 놈은 태워가지고 오고 그 밖엔 뿔뿔이 제주대로 돌아오깁니다. 기차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가 걸맞지 않게 저기 섬세한 표현으로 러브레터를 써보냈다고 해서 나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엄마의 엄숙한 표정은 역시 약간 넌센스가 아닐 수 없었다. 글쎄, 이게 어디서 났을까? 등나무 밑 걸상에서. 오라, 참, 계단 왔었군. 오라 참이 아니야. 숙희는 만사에 좀 더 조심성이 있어야 해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뭐야? 라켓은 밤낮 오빠가 치워놓던데. 흐흥 하고 나는 웃었다. 편지 보낸 사람에게 첫째 미안한 일 아니야? 참 그래. 엄마 말이 오라. 그리고 나는 편지를 잡아채웠다. 귀중한 물건인가? 엄마 좀 읽어보면 안 되나? 읽어봐도 괜찮아. 안 되는 거라면 계단 놔둘까? 감추지. 나는 조금 성가셔졌다. 그럼 안심이군. 사실은 벌써 읽어봤어. 아이, 엄마도.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숙희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편지에 관한 거라든지 또 그 밖의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그 요점만이라도 엄마한테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듣고 있는 사이에 나는 점점 우울해져서 잠시라도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졌다. 엄마가 언제나 숙희 편에 서서 생각하리라는 건 알고 있겠지? 나는 선 대답을 해놓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모양으로 내 편에 서줄까? 엄마 힘에는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무슈리의 힘에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놓고 아침 이슬로 무릎까지 폭삭 적시면서 경사진 풀밭을 걸어 내려갔다.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을 방향으로 멀리 늪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아카시아의 숲이니 보리밭이니 잡목 곁을 지나갔다. 현규와의 사이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비관적인 상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었다. 웃고
농담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채 헤어지는 고통이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예사 얘기를 하여도 나는 공연히 화를 냈다. 그러면 그는 상대를 안 해주었다. 머리 위에서 새들이 우짖었다. 하늘은 깊은 바닷물 속같이 지푸르고 나무 잎새들은 빛났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상수리 숲이 늪의 방향을 가려버렸으므로 난 풀 위에 앉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어 보석처럼 번쩍이면서 무대 위에서 그를 노려보아줄까?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은 없지만 내 발레 선생은 늘 나에게 야심을 가지라고 충동을 한다. 그러면 그는 평범한 못생긴 와이프를 데리고 보러 왔다가 가슴이 아파질 터이지. 아주 짧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생각인 듯 내 마음속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졌다. 그리고는 이어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를 말고 식모처럼 그저 봉사만 하는 일에 감사를 느끼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슬픈 마음이 들기도 전에 발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다. 나는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와삭거리고 풀 헤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나며 늘씬하게 생긴 새터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줄을 쥐고 지수가 걸어왔다. 건강한 체구에 연회색 스포츠웨어가 잘 어울린다. 그의 뒤에서 10살 전후의 사내애와 계집애가 둘 장난을 치면서 달려나왔다. 지수는 나를 보고 좀 당황한 듯하였으나 이내 흰 이를 보이고 웃으면서 다가왔다. 안녕하셨어요? 산뽑니까? 네,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를 새에 두고 떠들어대면서 잡기 내기를 한다. 지수는 한 아이를 붙들어 새터를 맨 줄을 들려주고는 어서 앞으로들 가라고 손짓하였다. 우리는 잠자코 한동안 함께 걸었다. 아카시아의 숲새 길에서 그는 앞을 향한 채 불쑥 편지 보아주셨소? 하고 겸연쩍은 듯한 소리를 내었다. 네. 회답은 안 해주세요? 나는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했다. 그는 성급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귀가 좀 빨개진 것 같았다. 그러나 하여간 제 의사를 알아주시긴 했겠죠? 나는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서 현규가 가까이 또 전구를 치자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네, 가죠. 그도 단번에 기운을 회복하며 대답하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의 휘파람을 들으며 집 가까이까지 왔다. 오늘 대단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슬픈 어조로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내 어깨로 기어오르는 풀벌레를 떨구어 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세요. 저희들 팀은 아주 세졌으니까요. 그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듯 입술을 문 채 끄떡끄떡 하였다. 잡석을 접은 좁다한 층계를 뛰어오르자 나는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갔다. 지수가 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어쨌건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다. 나는 기운차게 반쯤 열린 도어를 밀치고 들어선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현규가 이쪽을 보며 서 있었다.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라 해서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몹시 화를 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맹렬한 기세에 나는 주춤한 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어딜 갔다 왔어? 낮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한다.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그는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내 얼굴이 그 가슴에 닿을 만큼 가까이 섰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죽어도 말을 할까 보냐고 생각했다. 벼랑간 그의 팔이 쳐들리더니 내 뺨에서 찰깍 소리가 났다. 화끈하고 불이 일었다. 대번에 눈물이 빙글 돌았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멍청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연회색 샷을 입은 지수가 숲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가 풀벌레를 털어주던 자리도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 보였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그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속을 산보하였다.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안겨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알 수 없어진다. 여하간 나는 숲속에 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기다린다고 안방으로 가라고 했다. 요즘 인사도 않고 나가고 들어오던 나는 우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이제 오니? 그런데 얼굴이 파랗구나. 어디 나쁜 것 아닌가?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오빠는 밤늦어야 돌아오고 숙희도 이렇게 부르지 않은 보기 어렵고. 엄마는 조금 웃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웃음 같았다. 편지가 왔는데 어쩌면 엄마가 미국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1년이나 아마 그쯤은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숙희하고 오빠를 버리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 싫다고 몇 번이나 회답을 냈지만 엄마는 조금 외면을 하였다. 어떨까? 오빠는 찬성을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내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이라도 의논하지. 큰댁 할머니더러 와 계셔 달랄까? 그래도 미답지 않긴 마찬가지고. 큰댁의 꼬부랑 할머니는 사실 오나마나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없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 현규와 단둘이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었다.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이미 숲속에 가지 않는 것쯤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벅찬 일이 생기고야 말 것이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온 신경은 가엾은 상처처럼 어디를 조금만 건드려도 피를 흘렸다. 며칠이 지나니까 나는 더 견딜 수 없어졌다. 할머니한테 갔다 온다고 우겨대어서 서울을 떠났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다시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삶은 일단 여기서 끝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만 이 모든 일이 수습될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러나 다른 무슨 일을 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나는 뒷산에 올라갔다.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여성들이 절이 있다. 나는 절이라는 곳이 몹시 싫었으나 거기를 좀 더 지나가면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났다. 들장미의 덤불과 젊은 나무들의 초록이 바람을 바로 맞는 등성이었다. 바람을 받으면서 앉아있곤 하였다. 젊은 느티나무의 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옅은 훈향이 흩어지곤 하였다. 터키즈 블루의 원피스 자락 위에 흰 꽃잎은 찬란한 하늘 밑에서 이내 색이 바래고 초라하게 말려들었다. 그리고 이따가 시선을 들었다. 다음 찰나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다. 현규였다. 그는 급한 비탈을 올라오고 있었다. 입을 일자로 다물고 언젠가처럼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일자로 다문 입은 좀 슬퍼 보여서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그가 2, 3미터의 거리까지 와서 멈췄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 편으로 내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둥치를 붙든 것이었다. 그래, 숙희.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는 자기도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무언지 참담한 것이 있었다. 숙희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고 다 있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를 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 테니까 집은 난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생각해놓고 숙희도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숙희, 우리에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 말을 알아들어줄까? 그는 두 발로 땅을 꾹 딛고 서서 말하였다. 나는 느티나무를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의 일은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정하고는 살아가지도 못할 게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아. 외국에 가든지. 그는 부르진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줄까, 숙희? 나는 눈물을 그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는 억지로처럼 조금 미소하였다. 그리고 빙글 몸을 돌려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였습니다. 이복남매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조금 통속적이기도 하고 다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와 본능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서 당시의 시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문인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작가의 유려한 문체 때문에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꽤나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앞으로는 가끔씩 그에게서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라는 문장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행복하세요. "거짓말에 관하여" 마크 트웨인.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대로 말해봐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 가족은 모두 4명의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36살의 미망인 마가렌 레스터, 16살 된 그녀의 딸 헬렌 레스터, 레스터의 시고모이며 쌍둥이 자매인 67세 된 한나와 헤스터 그레이가 바로 그들이다. 미망인과 시고모들이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일상적인 생활, 즉 일어나고 잠자는 것과 밤낮으로 하나뿐인 자식 헬렌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붓는 것뿐이었다. 헬렌의 웃는 모습과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자 영혼을 맑게 해주는 즐거움이었고, 그들은 헬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함께 산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들에게 헬렌이 없는 적막한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나이든 고모 할머니들이 헬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들은 헬렌에게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엄격하게 가르쳤다. 할머니들은 헬렌의 집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으며, 마가렛과 헬렌 모녀 역시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사고방식을 순순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두 할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모녀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는 어떤 다툼이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을 상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거짓말 따위가 발붙일 곳이라곤 당연히 없었다. 거짓말을 생각할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가족이 하는 모든 말은 진실했고 솔직했으며 심지어는 너무 직선적이기까지 했다. 어느 날 그런 환경에서 자란 헬렌이 거짓말로 입술을 더럽힌 후 눈물 범벅이 되어 그것을 고백한 일이 있었다. 두 할머니들은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으며 온 세상이 엉망이 되어서 붕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들은 창백한 얼굴로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헬렌을 바라보기만 했다. 헬렌은 할머니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흐느끼며 잘못을 빌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할머니들은 다만 헬렌이 거짓말을 했다는 믿지 못할 사실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헤스터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한나 할머니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봐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이런 일은 그들의 집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고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할머니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다. 다만 그들은 무력하게 앉아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 대한 문제를 그 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마가렛이 지금 아픈 상태이긴 하지만 자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헬렌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할 것이 두려워
제발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과 애원을 거듭했지만 할머니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의무는 희생을 낳으며 모든 것에 우선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면제되거나 무마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헬렌은 빌고 또 빌었으며 애원했다. 어머니가 자기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할머니들은 무척 완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그것을 함께 뉘우치고 고통과 수치를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결국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간에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그들의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조금의 여유가 있긴 했다. 그는 훌륭한 의사였고 동시에 정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알기 위해선 1년 동안 그를 싫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를 견디려면 2년이 걸려야 했으며 그를 좋아하려면 3년이 걸려야 했고 마침내 4, 5년 뒤에는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이것은 아주 느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지만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키가 컸고 당당했으며 위엄 있는 얼굴에 거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해적같이 빛났고 어떤 날은 여인같이 부드러웠다. 그는 사실 사회적인 예의 범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말을 하는 방법, 관습, 행동거지나 태도에 그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사회적 통념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솔직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그것을 나타내곤 했다. 그는 젊었을 때 한때 선원 생활을 했고 그때의 바닷바람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엄격하고 충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고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완벽하고 건전하며 모든 상식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부패도 없다고 믿었다.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기독교 신자라고 불러주었다. 그 말은 그에게 아주 달콤한 아첨이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그를 경외하는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의 적들은 더욱 과장된 말투로 그를 유일한 기독교 신자라고 비꼬아 부르기도 했다. 그 의사는 무엇을 믿든지 열의를 다하여 가슴으로부터 믿었고 싸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성가신 일은 재빨리 처리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는 아주 독립적인 관점을 갖고 엄격한 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사실 그가 젊은 날 선원이었을 때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으며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 신자로 변한 후에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이 정한 규율과 의무를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술자리를 허용했다. 필연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은 민감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기 마련이다. 그 역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재주가 없었고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을 쓸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늘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듯 했고, 그가 눈살을 찌푸릴 때에는 주위 온도가 10도 정도는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했으나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헬렌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헬렌의 할머니들은 그의 괴상한 신앙심을 무척 걱정하였고, 그는 그 가정의 맹목적인 믿음을 조롱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가 마침내 헬렌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고모 할머니들과 헬렌은 아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헬렌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엔 세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중죄를 지은 헬렌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헬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병마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눈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나 헬렌의 모습을 본 순간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젖어들었다. 그리고 헬렌에게 쉴 공간을 주려는 듯이 두 팔을 벌렸다. 잠깐!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려는 헬렌을 막으며 한나 고모가 말했다. 헬렌! 이번에는 다른 고모가 엄한 말투로 말했다. 우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해라. 거짓말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어린 소녀는 흐느껴 울며 자신이 한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너무 비참한 심정이에요. 용서해 주고 말고, 헬렌, 가엾은 내 아기, 이리 엄마 품으로 오렴. 머리를 엄마 품에 묻어. 편안하지?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순간 누군가 경고를 하는 듯한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들이 문가를 바라보자 거기에는 낡은 옷을 입은 의사가 서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척 당황해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다. 아직 헬렌과 어머니는 의사가 방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가슴을 맞대고 꼭 껴안고 있었다. 의사는 영문을 알아내려는 듯 아무 말도 없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노려보며 잠시 서 있다가 고모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은 의사의 방문에 놀라서 떨고 있었으며 그가 부르는 손짓에 순순히 응했다. 그는 고모들을 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저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어서 환자를 진정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들은 의사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복종했다. 검진을 마치고 30분 후에 그 의사는 응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헬렌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애정이 가득 담긴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헬렌은 다시 기운을 되찾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자, 이제 작별해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방에 가서 푹 쉬거라. 그리고 어머니 방에는 드나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잠깐, 혀를 내밀어 봐라. 어디 보자. 그래, 됐다. 아주 건강하구나. 의사는 다시 한번 헬렌의 볼을 쓰다듬더니 말했다. 자, 이제 내 방으로 가거라. 나는 고모 할머니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헬렌이 나간 후 의사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 꼈다.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헬렌 어머니의 병은 장티푸스요.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어린 소녀가 전염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토록 주의를 주었는데 왜 지키지 않았소?
두 여인의 얼굴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앉으시오. 이제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소.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심각하오.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소. 헬렌이 안정을 취하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절대 내 허락 없이 헬렌에게 자극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헬렌은 이제 푹 쉬어야 하니까. 헬렌이 안정을 취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두 여인은 걱정에 잠겼다. 의사가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보시오. 환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소란이 일어난 거죠? 헤스터는 한나를 쳐다보았고 한나는 헤스터를 쳐다보았다. 둘 중의 누구도 의사의 냉정한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둘의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었다. 헤스터 부인, 말해보시오. 헤스터는 눈을 내리깔고 걸치고 있는 숄의 밑단에 붙은 술을 바라보며 자신없는 말투로 얘기했다. 네,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 일만은 불가피했어요. 그건 우리의 의무였고 우리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헬렌이 잘못한 일이니 엄마에게 그 잘못을 고하고 뉘우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헬렌이 거짓말을 한 것에 관한 거예요. 의사는 헤스터를 잠시 동안 노려보았고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이윽고 그가 말문을 열었다. 헬렌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라고요? 고작? 이런. 나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거짓말을 하죠. 모든 의사가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저질렀단 말이요. 이것 봐요, 헤스터 그레이 여사. 당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보란 말이요.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했으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목숨에 해라도 끼칠 그런 거짓말이었나요? 그런 거짓말은 어린애가 하기엔 불가능하죠. 암, 불가능하고 말고요. 당신들 둘 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가 궁지에 몰린 헤스터를 돕고자 나섰다. 헤스터가 뜻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설령 그게 엄청난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죄가 되는 거라고요. 글쎄,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당신은 나쁜 거짓말과 좋은 거짓말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든 거짓말은 죄악이에요. 한나가 고집스럽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떤 거짓말도 우리 집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는 두 여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의사는 입을 열었다. 헤스터,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소? 전 절대 거짓말은 안 해요. 친구를 위해서도 안 하겠소? 안 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단 말이요? 절대 안 합니다. 의사는 헤스터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물어보았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친구를 고통과 슬픔에서 구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안 해요.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다시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도? 두 여인은 대답을 회피했다. 의사가 이번에는 한나에게 물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요, 한나? 그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거짓말일지라도 죄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에 빠지는 길이라고요. 만약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뿐이요. 그리고 의사는 다시 말했다. 만약 거짓말로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영혼일지도 모르니 잘 생각해 보시오. 낮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의사는 일어섰다. 다시 환자의 방으로 가기 위해 응접실을 나서면서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제 그만 깨달으시오. 지독히 이기적이고 낡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당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위험에 빠뜨려 보라고요. 당신의 영혼이 설사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소. 두 나이든 여인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깨달으시오. 두 여인은 의사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다. 깨달으시오. 그리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시오. 시간은 흘러갔다. 그들은 여전히 의사가 남긴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인 헬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만약 헬렌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다면? 그런 상상은 그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염려 따위는 멀리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헬렌과 마가렛을 편안하게 해줘서 병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늙은 몸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마가렛과 헬렌을 보살펴야 해. 헤스터가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로 말했다. 우리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신이 우리와 그 가여운 모녀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사도 우리가 그들을 간호한다는 데에 찬성하겠지? 다시는 의사의 말을 어기지 않겠어. 감히 의사도 우리가 그들을 간호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야. 감히? 헤스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우리가 마가렛과 헬렌을 간호하려는 것을 막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를 막지는 못해. 자기한테도 이로운 일이 아니니까. 환자의 방에서 나오는 의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응접실로 와서 두 여인에게 말했다. 마가렛은 지금 몹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잠들었지만 곧 일어날 거요. 환자가 일어나면 두 분 중 한 명이 가서 병수발을 드는 게 좋을 거요. 환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고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두 분 다 이해하시겠죠? 모두 이해하고 말고요. 두 여인은 함께 대답했다. 의사의 눈이 한순간 빛나더니 말했다. 이제 환자를 간호하는 데에만 힘쓰세요.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가족만큼 든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의 그 말은 두 늙은 여인에게는 감미로운 칭찬의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필요하면 간호사인 틸리와 낸시가 와서 도와줄 겁니다. 그들의 피부는 흑인이지만 어떤 백인보다도 순결하고 하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헬렌도 잘 지켜봐야 해요. 헬렌은 이미 장티푸스에 전염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두 여인은 놀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고 헤스터가 물었다. 정말인가요? 헬렌이 엄마와 함께 있은 건 고작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전에 헬렌에게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잖아요. 의사가 냉담한 소리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두 여인은 환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한나가 말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아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가장 행렬을 펼칠 필요는 없어. 그런 건 신 앞에 있을 때만 하시오. 거짓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생각과 행동은 눈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입으로 하는 거짓말과 눈으로 하는 거짓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생 동안 한마디 거짓말도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선적인 생각에서 깨어나세요. 이제는 당신 가족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창피한 방법으로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영혼만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아까 환자의 방에서 그런 소란을 벌인 게 몇 시였죠? 내가 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런 소란을 벌였겠소? 글쎄요. 당신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거요. 그리고 헬렌을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고요. 그 사실은 알고 있죠? 두 여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목적과 의도가 도대체 뭐였소? 뭐라고요? 당신들은 소리내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식도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거짓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일생 동안 해롭지 않은 거짓말이더라도 깨닫지 못한 채로 했을 겁니다. 해로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테지만 양보 또는 고백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이죠?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무의식적인 양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구별하며 고백하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당신들이 지난주에 포스터 부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고 칩시다. 거절하는 편지에는 공손하게 이렇게 쓰겠죠.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오.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이니까. 그런 거짓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쓰는 겁니다. 자, 내 의견에 반박해 보시오. 헤스터. 헤스터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정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두 여인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잠시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좋소. 자,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아직 당신들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요. 자, 당신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소. 그러면 당신들이 아주 나쁜 진실을 말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까? 헤스터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껏 거짓말을 해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 여전히 죄악이에요. 이제 예의나 선행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붙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고통이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당신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지 보겠소. 이미 당신들은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당신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깨달으세요. 자, 둘 중 한 명은 어서 환자에게 가보도록 하시죠. 그로부터 12일이 지났다. 마가렛은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걸려서 병세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헤스터와 한나는 얼굴이 늘 창백해 있었고 모녀의 건강이 염려되었지만 아직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저버리지는 못했다. 그들의 가슴은 매우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아직 신념에 대해서 확고부동했고 거짓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다. 지난 12일 동안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했고 딸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두 모녀는 그리움 때문에 서로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장티푸스라는 사실을 알고 헬렌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혹시나 옮지는 않았는지 매우 염려스러워했다. 의사가 마가렛에게 헬렌이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 헤스터와 한나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의 말에 마가렛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헤스터는 매우 혼란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까지 들었으며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수치심이 마가렛의 미소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헬렌이 어머니의 곁에 올 수 없는 이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하여서 마가렛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마가렛은 딸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을 찾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헬렌의 병세는 조금씩 악화되었다. 다음날 아침 헬렌의 어머니는 헤스터에게 헬렌의 안부를 물었다. 헬렌은 잘 있나요? 헤스터는 고개를 들어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헬렌의 어머니는 기운 없는 얼굴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더욱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헬렌이 아픈가요? 가엾은 헤스터의 심장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겨우 대답을 했다. 아니야, 헬렌은 아주 건강해. 병든 어머니의 얼굴은 다시 편안해졌다. 헬렌이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헤스터 고모님. 헤스터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한나에게 말했다. 한나는 비난하는 눈빛으로 헤스터를 쳐다보았다. 언니,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야. 헤스터의 입술은 측은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나, 그래, 이건 분명히 죄를 저지른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마가렛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두려움의 표정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언니. 신은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야. 그래. 헤스터가 손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일 아침엔 나 대신 헬렌을 돌봐줘. 마가렛은 내가 보살필 테니. 안 돼, 한나. 마가렛에게 사실을 말해선 안 돼. 아마 충격으로 곧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마가렛의 방으로 향했다. 한나가 마가렛의 방에서 나왔을 때 방문 앞에는 헤스터가 떨면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한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불쌍한 환자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니? 한나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난 헬렌이 무사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헤스터는 고마운 마음으로 동생을 꼭 껴안았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한나. 그리고 둘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 이후 헤스터와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애썼다. 매일 아침 그들은 환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들이 죄를 기도를 통해 빌었다. 하지만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변명이나 구차한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날이 지남에 따라 어린 헬렌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늙은 헤스터와 한나의 마음도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 점점
상심에 젖었다. 처음엔 헬렌도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메모를 쓰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복에 젖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에 키스를 퍼붓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베개 밑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하지만 이제 헬렌은 연필을 줄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었다. 헬렌은 입술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런 헬렌의 모습을 보는 건 헤스터와 한나에겐 거의 고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젠 마가렛에게 가져다 줄 편지조차 없었다. 두 늙은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헤스터는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서 마가렛에게 둘러대었지만 마가렛의 얼굴은 이내 의심으로 가득 찼다. 헤스터는 마가렛의 얼굴에 떠오른 의혹의 눈길을 보았고 그녀는 마가렛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거짓말을 꾸며대었다. 그리고 평온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픈 마가렛을 납득시켰다. 내가 알면 걱정할지도 몰라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헬렌을 슬론 시댁으로 잠시 보냈어. 거기에 파티가 있어서 말이야. 헬렌은 사실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너도 아프고 헬렌도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억지로 보냈다. 아직 헬렌은 어리고 한참 친구들과 어울릴 텐데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너도 기꺼이 허락하리라 믿고 그렇게 했어. 헬렌이 곧 편지를 쓸 거야.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지 모르겠어요. 허락이라뇨?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드려요. 불쌍한 헬렌. 헬렌이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전염병 환자가 있는 집에 헬렌이 있는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헤스터 고모, 그 예쁘고 착한 애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상만 해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애만은 건강해야 돼요. 저는 그 애를 안 봐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크고 파란 눈동자와 웃는 입술. 그 애는 정말 영원히 그렇게 예쁠 거예요. 그렇고 말고 헬렌은 늘 그렇게 밝고 예쁘고 착할 거야. 헤스터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더듬었다. 두 늙은 여인은 헬렌의 방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다가는 찢고 또 쓰다가 찢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늙고 굳어버린 손가락은 헬렌의 필적을 위조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두 여인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아주 조금씩 헬렌의 글씨와 비슷해져 갔다. 불쌍하게도 그들은 편지를 쓰면서도 울음을 터뜨려 다 쓴 편지에 얼룩이 지게 하거나 기껏 잘 쓰다가 몇 개의 틀린 글자 때문에 편지를 망치기 일쑤였다. 마침내 한나는 헬렌의 글씨와 거의 비슷하게 쓴 편지를 완성해내었고 그 편지에는 온갖 사랑스러운 문구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듬뿍 담겨져 있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그 편지가 가짜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헤스터와 한나는 편지를 마가렛에게 가져다 주었다. 불쌍한 마가렛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편지가 드디어 도착하자 의심의 여지 없이 반가워하며 편지에 키스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서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고 편지의 마지막 문구에 매우 흡족해했다.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엄마의 품에 안겨 뽀뽀하고 싶어요. 내가 떠나 있었던 일이 엄마를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곁에 없어서 외로워요. 엄마, 사랑해요. 가여운 내 딸. 헬렌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그 애도 행복하지 못할 텐데. 헬렌에게 즐겁게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한나 고모.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헬렌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보고 싶은 헬렌. 헬렌의 목소리가, 노래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고모,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야. 헬렌이 노래를 할 때면 늘 행복했었지.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를 때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저도 그래요. 그 애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곤 하죠. 한나 고모. 그래, 마가렛. 전 지금 무척 아파요. 때론 내가 다시는 내 딸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마가렛. 그런 말은 다신 꺼내지도 말아라. 마가렛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고모님을 좀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제 뺨에 얼굴을 올려놓으세요. 편안하시죠? 저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전 살고 싶어요. 내가 없다면 불쌍한 우리 헬렌은 어떻게 될까? 헬렌이 제 얘기를 자주 하죠? 전 알 수 있어요. 그래, 그 애는 항상 엄마 얘기를 하지. 항상 말이야. 사랑스러운 내 딸, 헬렌. 사랑스러운 내 딸. 집에 오자마자 헬렌이 편지를 썼나요? 그렇고 말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편지부터 썼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헬렌은 정이 아주 많은 아이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전 그걸 알 수 있어요. 다만 확인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번 편지는 연필로 쓰지 않고 펜으로 썼군요. 펜 글씨는 만져도 번지지 않고 훨씬 좋아요. 펜으로 편지를 쓰라고 고모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헬렌의 생각이었어. 마가렛은 미소 띈 얼굴로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니 더 기분이 좋군요. 정말 생각이 깊은 아이예요. 그죠? 한나 고모? 마가렛. 가서 전해주세요. 엄마는 늘 헬렌만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또 우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한나는 마가렛의 메시지를 듣고 슬픈 표정으로 헬렌의 방으로 향했다. 어린 소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헛소리만 할 뿐이었다. 열에 들뜬 눈빛으로 헬렌은 수심에 찬 한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니네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좀 전에 엄마가 내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다시 올까요? 지금 올까요? 어지러워요. 모든 게 돌고 돌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헬렌은 고통 속에서 계속 엄마를 찾으며 팔을 휘저었다. 이 불쌍한 모습을 보는 한나는 마른 입술로 헬렌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헬렌의 엄마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신에게 감사했다. 매일매일 소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갔고 나이 든 고모 할머니들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다. 헬렌의 어머니는 여전히 헬렌이 건강하게 잘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매일 그 가엾은 두 늙은 여인은 헬렌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편지를 만들어냈다. 헬렌의 어머니는 그 편지들을 보고는 감동을 하며 아픈 와중에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헬렌에게 찾아와 지금까지 고통에 대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불빛은 미약하게 빛났고 새벽은 소리 없이 찾아와 어둑한 헬렌의 방에 모인 침묵 속의 사람들을 비추었다. 헬렌의 침대 옆에는 사람들이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죽어가는 소녀는 입술을 꼭 담은 채 아무런 의식이 없었고 그녀의 심장만이 아주 어렴풋이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미약한 박동마저 거의 쇠하였을 때 사람들의 한숨과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이제 죽음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소녀를 데려가고 있었지만 소녀의 곁에는 마지막 작별을 고할 어머니가 없었다. 헬렌은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손을 휘저었다. 그 야윈 손은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듯 했지만 곧 힘없이 쓰러졌다. 이제 소녀에게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찾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헤스터가 가슴을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내었다. 사랑스런 헬렌, 헬렌. 불빛이 죽어가는 소녀의 얼굴을 신비롭게 비추며 자비롭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헬렌을 품에 안아주었을 때 헬렌이 중얼거렸다. 엄마, 난 행복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전 죽을 수 있어요. 두 시간 후, 헤스터는 헬렌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헬렌의 어머니가 물었다. 헬렌은 지금 어떤가요? 아주 잘 있단다. 그 집의 문 앞에는 죽음을 알리는 하얀 상장이 걸렸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상장을 소리내어 흔들고 있었다. 정오에 헬렌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작은 관 속에 누워있는 소녀의 얼굴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나와 간호사 틸리가 슬퍼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헤스터가 들어왔다. 헤스터는 떨고 있었고 눈빛은 혼란으로 흔들렸다. 이윽고 그 가련한 여인이 말했다. 마가렛이 헬렌의 편지를 찾아. 한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헬렌이 죽은 후 편지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두 여인은 헬렌의 죽음과 동시에 그 편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두 여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두 여인은 멍한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한나가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마가렛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편지가 없으면 의심할 거야. 그래, 사실을 알아내고 말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마가렛이 더욱 고통스러워할 게 분명해. 한나가 죽은 헬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가 편지를 쓸게. 이윽고 헤스터는 편지를 마가렛에게 들고 갔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우리는 곧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어요. 마가렛이 그 부분을 읽으며 흐느꼈다. 가여운 내 딸,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난 자꾸 다시는 헬렌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두 분이 우리 헬렌을 잘 돌봐주실 거죠? 헬렌은 엄마가 빨리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고모님들께 감사해요. 헤스터 고모, 헬렌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있는 거죠?
병을 옮길 만한 사람 곁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계시죠? 그럼 그렇고 말고. 하지만 고모님은 헬렌을 가까이에서 보시잖아요? 아주 가까이에서 보지는 않고 있어. 네,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두 고모님은 믿을 수 있어요. 누구도 고모님들처럼 진실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헤스터는 두 눈을 떨구었고 입술을 가늘게 떨었다. 헤스터 고모, 제 키스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은 후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 헬렌에게 제 키스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헬렌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헤스터는 마가렛의 방에서 나와 헬렌의 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헬렌에게 엄마의 키스를 전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환하게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나 고모는 또다시 위조된 편지를 들고 병세가 심해져가는 마가렛의 방으로 갔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만나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장례식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한나 고모,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와요. 한 가엾은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군요. 나도 곧 그렇게 되겠죠? 헬렌이 나를 잊지 않도록 고모가 도와주실 거죠? 오, 헬렌은 결코 엄마를 잊지 않을 거다.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한나 고모? 꼭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잘못 들은 걸 거다. 헬렌을 위한 작은 모임이 있긴 하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음악 소리도 잠깐 들릴 거야. 헬렌이 좋아하는 음악을 잠깐 연주하기로 했거든. 내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싫어하다뇨? 헬렌을 위한 건데. 헬렌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세요. 고모, 정말 고모님들이 헬렌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신이 고모님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곧 음악이 연주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군요. 헬렌의 오르간 소리예요. 헬렌이 직접 연주하는 건가요? 아름답고도 고요한 오르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맞아요. 헬렌이 연주하는 거로군요. 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군요. 찬송가예요. 정말 아름답고 신성한 멜로디예요. 감동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듯하네요. 꼭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평온한 기도의 말이 멀리 전해지네. 신이 그대에게 가까이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일으키리니. 한 영혼이 안식을 취하러 떠났습니다. 삶에서 그들이 하나로 살았듯이 죽음도 그 둘을 갈라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찬송가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 기도를 올렸다. 두 여인은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하며 말했다. 마가렛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밤 두 여인은 함께 앉아서 헬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빛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시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오? 회개하시오. 두 여인은 천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천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회색빛으로 세어버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두 여인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라.
죄를 뉘우치면 저승의 법정에 그 뉘우침을 전해주리니. 그제서야 두 여인은 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수치심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고 우리가 또다시 이런 공경에 처한다면 같은 죄를 범할 것을 압니다. 가련한 저희들을 구해주옵소서. 그들이 간청을 하며 머리를 들자 천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두 여인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고 천사는 그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은 천국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지옥행위였을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크 트웨인의 거짓말에 관하여 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고모 한나와 헤스터 그레이 두 쌍둥이 자매의 행동은 신에게 과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거짓으로라도 행복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항상 악인가? 진실은 항상 선인가?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는 이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오늘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시대 박경리. 9.28 수복전야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도로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병은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짜게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일사후퇴 때 세 살 먹이 아이를 얻고 친정 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난짐을 끌던 손은 굴레를 찬 채 뚝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자풀 속에 박힌 기와장 밑에서 물씬물씬 무너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 문학의 전망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이 꽂혔을 때 순간 진영의 머릿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처럼 지난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9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붙어서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을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 한 아이는 도수장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갔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바깥 거리에는 쏴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뜩인다. 창백한 볼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년이나 된 듯한 긴 날이었다. 진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진영의 귀에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보라고 동무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여울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진영은 꿈속에서 희미한 길을 마구 쏘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소스라쳐 깬다. 흠씬 땀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벼랑간 무서움이 쭉 끼친다. 비가 멎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는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명의 혼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 다음 주일날에는 꼭 나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8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 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자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의 신자였으나 근래에 와서 개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겨우 다 넣어온 20만 원짜리 개를 서러우시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개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핍박했던 것이다. 매미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알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어머니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 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어 아주머니는 적삼에도 반드시 고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사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지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같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아무리 꽃동산이라도 그 애는 외로울게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너울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심경이 많이 변했어. 분냄새가 열게 풍겨온다. 진영은 금리가 알른알른 보이는 아주머니의 인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아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아주머니요,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 캤는겨? 하하하, 아마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가 봬요. 하하하.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마루를 벌름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잘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뜰에는 연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자아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 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에서 온 하나의 자연 발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은 분 냄새가 풍겨오는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버려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인 양 그런 광경을 건너다 보았다. 분위기에 쌓이지 않는 마음 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 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 도둑질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에서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 죄악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을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해살군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해살군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깜깜해 오는 것을 느낀다. 해살군은 속삭인다. 칼끝으로 고를 짝에서 죽여버린 것이다. 무심하게 죽여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해살군은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에서 압축한 듯한 목 쉰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내가 뭉클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자들이 머리에 쓴 하얀 미사포가 시계와 의식을 하나로 표백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제품이 정렬한 듯한 성가대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가는 바람을 못 마신 오르간의 잡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을씨년스런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이뤄진 낭만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의 신비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장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이야 피에로도 오똑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맹목은 끝내 맹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헌금 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입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 앞으로 돌아가는 풍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하고 있는 것 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아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러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려 진영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앉는다. 갑갑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하는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버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당에는 대낮 햇빛이 쨍쨍 쏟아지고 있었다. 그늘이 짧아진 쌍나무의 둘레로 잉잉거리고 다니던 파리떼들이 진영의 얼굴 위로 몰린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빨래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넓적한 해바라기 잎사귀 사이의 그 찌들은 여벌구를 바라보는 진영은 바다에 떼밀려 다니는 해파리를 생각했다. 그렇게 둔하면서도 산다는 본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 진영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주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진영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으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바다같이 느껴졌다. 구름은 바다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해파리만 같았다. 진영이 자신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엎드려서 바다를 내려다보는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착각이 든다. 해가 서쪽으로 좀 기울었다. 쌍나무의 그늘이 두서너치나 늘어난 것 같다. 진영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루 밑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삐걱하더니 열린다. 땅을 보고 있던 진영의 눈에 우선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치떴을 때 그곳에 바랑을 짊어진 신중이 서 있었다. 초현실파의 그림같이 그림자를 밟고선 신중의 소리 없는 기다란 모습. 드디어 합장을 하고 있던 신중이 입을 열었다. 아씨, 완전히 조화를 깨뜨린 소녀와도 같이 카랑카랑하게 맑은 목소리다. 바랑에 휘인 어깨는 아무래도 40고개일 터인데 신중은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진영의 형용할 수 없는 어두운 눈빛에 지친다. 마침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는 어머니를 본 신중은 잠시 숨을 돌이킨 듯이 마나님, 의연히 맑은 목소리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서 긴 한숨을 쉰다. 이날까지 부처님을 섬기고 잘 살 적에는 절마다 불을 켰건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도 헛말이더군. 바야흐로 아이가 없어진 하소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에 박은 듯한 푸념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눈을 끔뻑거리며 말할 기회만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허리를 꺾어버린다. 아이, 딱하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유. 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행여 쌀을 살려나 해서 아주 무거워서요. 그런 구슬픈 이야기보다 빨리 거래부터 하고 싶다는 표정이다. 진영은 값싼 동전까지도 인색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동정을 바라는 어머니가 밉기보다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말이 미진한 어머니는 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좀 짐을 덜고 가려고요. 신중은 마루 끝에 바람을 내리며 의사를 거듭 표시한다. 그제야 중의 수작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여태까지 감정은 일단 수습하고 치마 밑을 축히며 재빨리 응수한다. 우리도 뱃살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회해 주세요. 중은 바랑을 끌어놓고 쌀을 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몹시 쌀 되가 야위다고 보채고 중은 되박 위에다 쌀을 집어얹는 어머니 팔을 떼밀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거래는 끝난 모양이다. 샘을 마친 어머니는 인사로 신임이 계신 절은 어디지요? 네? 아,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학교 뒤라면 쌀을 팔고 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다. 중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 진영아. 나직이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절에 올려주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 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닐 것 같아 잠이 와야지. 진영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의 해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 만에.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사꾼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을 했으면서. 진영의 시선은 여전히 해바라기에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따, 별소리를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신은 신이지. 하기야 뭐, 시주받은 쌀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가려고 해요? 누가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진영은 잠자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 2만 원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절에 갈 것을 동의하고 보니 왜 그런지 아주머니에 대하여 변절을 한 듯 미안하다. 그리고 돈만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호의가 빚이 되는 듯 싶다. 훨씬 표현적이다. 적어도 돈만 낸다면 절에서는 문수를 위한 단독적인 행사도 해주기 마련이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한 개를 사들었다. 내내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 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3분지 1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으로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이었던 것이다. 진짜 의사는 그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은 진영의 눈살에 캥겼는지 우물쭈물 해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페니실린 2g 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멍청이 섰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 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도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 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 나려고. 앙칼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뺏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았던 낯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엉거주춤하니 서 있는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병원문을 나섰다. 이미 밤이었다. 아까 큰일 날려고 하면서 약병을 빼앗던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둥그렇게 그려진다. 참, 목숨이란 끔찍이도 주체스럽고 귀중한 것이고 몇 번이나 죽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 진영은 배꼽이 터지도록 밤하늘을 보고 웃고 싶었다. 그러나 웃음이 터지고 마는 순간부터 진영은 미치고 말리라는 공포 때문에 머리를 꼭 감쌌다. 사실상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미친 내 눈앞의 환각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대낮인지도 모른다. 진영은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쳤다. 밀짚 모자를 쓴 냉차 장수가 뛰어가는 진영의 뒷모습을 얼없이 바라본다. 달물이 진 달이 붉으스름했다. 비라도 쏟아질 듯이 뭉뭉한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영의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이 가고 난 뒤 백중날을 기다렸다. 백중날은 죽은 사람의 시식을 하기 때문이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사진과 돈 2,000원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날이 훤해지자 진영이도 과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던 것이다. B 국민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올라서니 이내 절 앞마당이 보였다. 백중 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이를 거들고 있었다. 아이고,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 콧물을 짠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서름을 들었을 주지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잠시 생각이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중을 쳐다본다. 신임,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덱부터 해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신중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2,000원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에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옆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라다 보이는 산말 위에 막 해가 솟고 있었다. 그 영롱한 아침을 진영은 벽화처럼 감동 없이 대한다. 진영은 최저의 돈을 내고 첫째로 하겠다고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것이었던가를 생각한다. 공양을 들고 젊은 중이 온다. 여보세요. 그 키 큰 스님은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을 두고 묻는 말이다. 그이는 절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젊은 중은 간단히 대답하고 법당으로 들어간다. 곧 시식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조는 듯한 연부를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 중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굿자라는 무당으로 하는 따위의 기분이었다. 중은 연부를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이 섰는 진영을 훌겨본다. 보라빛깔의 원피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랗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 않게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눈길을 느낄 적마다 재촉을 당한 듯이 어색하게 엎드려 절을 했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염불에 있지 않고 제밥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염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진영은 중과 무슨 대결이라도 한 듯이 점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시금벌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댁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 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에서 영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 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빳빳한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10환짜리 20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백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러운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릿속에 피가 꽉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격심히 저주하는 것이었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러운 약과에 손이 닿자 벼랑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들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을 감던 문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 없어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마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의 눈이 번뜩였다. 조반을 자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서장은 부인인 듯 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밥을 얻어먹으려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만류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중에게 그만 갈랍니다, 신임. 이크, 아침이나 잡수시지. 갈려? 굳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절 문까지 전송을 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가수? 진영은 우라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리막길에서 자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혀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는 것은 일수였다. 알타 못해 귀까지 알았다. 그리고 수년 내로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 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의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100,000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을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가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개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괜 샘터에서 물을 긷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울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뉘우친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간은 너절했다. 구릉을 지은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괜다. 꿀벌처럼 도시의 소음이 귓가에 울려오는데 고급 승용차가 산장에 있는 고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그것을 보니 그것은 별것이 아닌 한 마리의 딱정벌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꼬불꼬불 기어가는 딱정벌레. 진영은 새삼스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의미하게 짝이 없는 충동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진영은 이유 없이 자기를 다잡아 보았다.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딱정벌레 같아서 어쨌단 말인가. 진딧물 같고 가로수, 구름, 그래서. 진영은 머리를 쓸어 올린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기처럼 절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건 역시 문수와 나의 중계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였는지도 모른다. 그 수수료는 실제에 있어서 중의 몇 끼의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숱한 머리를 다시 쓸어 올린다. 파르스름한 손이 투명할 지경이다. 신비라고, 예고라고, 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지. 문수의 죽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위적인 실수 아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다고? 물론 죽는 게지. 노쇠에서 죽는 거지. 설령 아이가 그때 이미 죽을 목숨이었다 치자. 그래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왜 생각은 해? 아니, 아까는 없다고 하고선. 아니야, 모르겠어.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모든 약탈적인 살인자를 저주해야겠다. 진영은 술이라도 마신 사나이처럼
두서도 없는 혼잣말을 언제까지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영의 해사한 얼굴에 그늘이 진다. 한없이 높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시가에는 마치 색종이를 찢어놓은 것 같이 추석 칠해가 오가고 있었다. 진영의 열에 들뜬 눈이 그것을 쳐다보며 일어선다. 그에게는 이미 반항정신도 아무것도 없었다. 허황한 마음의 미로가 끝없이 눈앞에 뻗어있을 뿐이었다. 진영은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며 산을 내려온다. 천막집에서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또다시 이곳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라는 아까의 뉘우침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날, 가론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푹 뒤집어 쓰고 찾아왔다. 웬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5월 달에 가져간 돈을 이자 한 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5월이면 진영의 갯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개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갯돈을 받으려고 몸이 달아서 다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던 것이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 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5월 달에 빌어간 50만 환의 이자라고는 한 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도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주겠노라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심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뜻하게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려간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지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은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김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너가 좀 협조해 줄 수 있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 보일 것 같아. 글쎄,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후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 무슨 악마 취미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같이 저도 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왔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여러 가지 잡담을 꺼냈다.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제 당초에 겁이 나서 남줄 생각이 없어.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마시고 돈 찾거든 장사오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하다 안 되면 거리 빵이라도 구워 팔아야지. 너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려면 취직 못할 것 없잖아. 난 정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벌이론 개가 제일이야. 힘 안 들고. 아주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성냥개비로 이빨을 쑤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그런 배짱이면.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이번의 말투에는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저지른 자신의 일에 대한 짜증과 반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럼 옛날 속담 말 맞다나. 자식을 앞세우고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든든하다고 안 하던가. 어머니의 맞장구다. 진영은 가벼운 현기증을 느낀다. 시야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지워버리듯이 얼른 고개를 돌린다. 형님, 이래서 천당 가겠습니까? 돈돈 하다가 호호호.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으며 일어서서 장갑을 낀다. 진영은 그 웃음 속에서 또 불안과 자포에 대한 반발을 느낀다. 진영은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역시 괴롭고 고독한 사람이고. 아주머니가 가버린 뒤 진영은 자리에 쓰러졌다. 솜처럼 몸이 풀어진다. 진영은 방 속에 피운 구멍 탄 스토브에서 가스가 분명히 지금 방에 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방 안에 가득히 가스가 차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진영은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다. 진영은 꿈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모레가 명절인데 절에도 돈 천 환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인데 남들은 다 저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애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외투와 목도리를 안고 마루에 나와 그것을 몸에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다 놓고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벼르던 일을 오늘에서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복사복 밟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싹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 목도리와 외투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참나무까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깃에 날아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 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가수 하던 늙은 중이 막 승방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괴괴하니 다른 인적기는 통 없었다. 진영은 얼굴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 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옇게 풀어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던 중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떠우?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획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시오. 쏘아붙인다. 중은 좀 어리둥절해 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시부렁거리며 법당으로 간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문 밖으로 걸어나간다. 화가 난 중은 진영의 뒷모습을 꼬누어 보다가 중얼중얼 시부렁거리며 뒷산으로 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는 빨리 사진을 받아가지고 절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움이 한동안 쳐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사루어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픈 사람을 정성으로 돌봐주어야 할 병원은 환자를 무관심하게 다루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영혼을 보듬어 주어야 할 종교는 돈과 계급으로 인간의 영혼을 차별적인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주인공 진영은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씁쓸하게도 이런 모습은 전쟁을 치른 열악하고 힘들었던 그 당시 그 시대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주인공 진영 같은 약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신시대는 오히려 지금의 세대도 꼭 읽어야 하는 사회의 경종이 되는 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상하시는 동안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팝비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